나는 왜 거북이가 언제 알을 낳는지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멍청이.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서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가 내게 한 접시 가득 귤을 줬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10번쯤 자책하다가 배가 고파서 귤을 까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귤이 너무 맛있었다. 나는 이야기 하나를 발명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맛있는 귤 먹은 이야기 해줄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정혜윤 작가의 책 삶의 발명 속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어느새 2024년 1월이 왔습니다. 와, 그렇네. 실감 좀 나시는지요? 늘 그렇듯 전혀 안 나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인위적인 구분 따위. 이거 인간이 만든 거잖아. 시간은 인간의 발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해 결심 뭐한거 아니에요? 그 연속성 있게 가면 되지요. 하던 대로 살자. 그럼요. 2024년 믿기지 않죠? 듣고 네. 계신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쵸, 오늘 금요일이니까. 연말을 막한해 정리한다고 저희가 결산을 계속 했거든요. 네. 기존에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제 바로 리셋돼서 새해가 돼버리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뭘로 채워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2024년 연말에 결산한 걸로 채워야지. 오늘부터 아, 채운다. 진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책 디랑 하는 방송에서 2023년에 나의 부캐는 무엇이었는가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캐가 없었어요. 여기서 고백하지만 어거지로 만들어낸 부캐들이에요. 막 본캐가 아니라 거기서 부캐가 없었다. 소처럼 일만했다. 올해는 약간 사실 책플릭스가 우리 원래 부캐였는데 오리지널로 지난 몇년 그러네. 동안 부캐 하면 되겠네요. 그게 있네. 많이 못했잖아. 덕 PD. 그래. 자, 그래서 올해는 본캐가 아닌 부캐삼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연말 결산의 키워드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각자 작품 하나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앞으로 3주간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이제 2024년을 맞으면서, 네, 좀 이상하죠? 사실 결산 실컷 해놓고 숙제 다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이다. 자, 새해 다짐이라고 하면 좀 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 책플릭스 옛날에는 새해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맞아요. 약간 뒤집어보자 이런 기획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인위적인 인간의 시간 구분도 각자 목표는 세운다. 새해 결심이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게 건강이든. 헬스장 지금 붐비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 새로 사듯이 그런 그런 거죠. 거죠. 어떤 종류의 자기계발이든 취미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세우게 되는데, 그런 걸좀 생각해보기에 좋은 작품들,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3주간 하나씩 준비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덕 PD부터 2024년을 맞아 나누고 싶은 작품 소개해 주실 건데, 정혜윤 작가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삶의 발명. 네, 이한 대목을 오프닝으로 전해드렸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냥 네. 일상에서 있던 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그냥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되게 사소한 귤을 까먹는 것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되게 확장돼서 엄청 크고 깊은 얘기를 할 것만 같다라는 게 정혜윤 작가가 쓴 책이라는 걸 스타일. 보고 맞아요. 알았어요. 엄청 깊은 걸 얘기하겠구나. 저도 이 작가가 누군지 알고 읽은 입장에서는 회사 선배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누가 썼는지 알고 본 입장에서는 이야기꾼은 귤 하나를 까먹어도 내가 귤 먹은 얘기 해줄까가 된다. 이거에서 일단 1차 놀라고 2차는 할 얘기가 없어서 고민하는 순간도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뭔가 던져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글쟁이. 대단하다. 이야기꾼은 이야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꾼이죠. 자, 이 오프닝 앞에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정희연 작가가 일본 야쿠시마 섬에 갔을 때 이제 발생한 에피소드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다 거북이들이 알을 낳으러 상륙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기획한 건 아닌데, 이제 가려고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와, 거북이를 볼수 있을까? 보고 싶잖아 네. 하는 마음에, 이제 그 숙소 바깥에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도 다 끄고 비 오는 밤에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염없이. 언제간 나오겠거니 하고? 밤에 나오니까 그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밤에 이렇게 거북이들 알날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부화식이 아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한참 기다려도 거북이는 안 오고, 이제 숙소 주인인 노인장이 나오셔가지고 일본어가 안 통하니까 뭐 몸짓으로 여기 거북이 안 온다, 지금은 막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 계절이 아니여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실망감을 안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시무룩하던 차에 이제 귤을 준 겁니다, 이 노인이. 이제 그 귤이 그렇게 맛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귤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발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상하신 것과 다르게 거대한 이야기는 앞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챕터의 맨 끝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펼쳐놓은 이야기를 이걸로 시작해보겠다라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해준다면 그런 다짐 같은 거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코스타리카에서 장수 거북이의 알을 지키다가 납치돼서 살해당한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스펙타클하죠. 약간 이미 너무 미스터리하고 약간 소화가 안 돼요. 힘들죠. 인상적인 스토리예요. 막 재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극이니까. 그 앞에 뭐또 다른 환경운동가 이야기가 있고 그 앞엔 또 뭐가 있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동남아 어느 지역에서 이제 강제 노역소 같은 거 운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물을 놓고 갔어.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앞엔 또 제국주의 시대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고 이게 한 챕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엄청 길진 않은데 재밌는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막 하거든요. 이 다섯 개의 이야기를 묶어서 하나의 정이현 작가 스토리로 만들고 그 끝이 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정이현 작가는 이제 귤을 먹을 때마다 이 이야기 중 무언가를 하나를 꺼낼 수 있는 입구 같은 거를 만든 거죠. 네, 귤 먹은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있다. 또 누군가에게 그걸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정이현 작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냐? 내가 이야기의 초대를 받았던 경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의 초대란 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야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이걸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인 삶의 발명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야기의 초대에 따라서 자기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삶을 발명하는 과정 아닐까? 라고 이제 정연 작가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끼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취재한 이야기, 뭐 들은 이야기, 책이나 영화에서 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뭐 다큐를 하나 보더라도, 지나가다가 책띠가 하는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른 어떤 내 바깥에 있던 이야기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단 말이죠. 소소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소한 계기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그 문득 생각이 나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란 드라마를 다시 찾아봤어요. 아, 그게 송혜교 현빈. 네, 더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드라마 네, 만드는 사람들에 오랜만이네요. 대한 드라마죠. 제가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마치고 한 겨울방학쯤 이제 방학인데 그걸 우연히 어디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클립인지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송혜교 씨의 그 극중 머리가 너무 예뻐서 미용실 가서 단발머리. 단발머리로 머리를 새끼 같은 머리죠. 잘랐어요. 근데 내가 상상한 거는 그 송혜교인데 당연히 결과물은 송혜교 아,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많이들 따라했다 근데 실수했죠. 약간 머리가 뭐 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크게 속상해하지 않는 편인데 하필 제가 그 며칠 후에 무슨 학교에서 가는 스키 캠프 같은 거를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던 망한 머리를 거예요. 안고. 저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막 며칠 즐겨봐야지. 동안 막 이렇게 그 재밌게 놀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 망한 머리로는 나 아무것도 안 못해. 돼.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엉엉 울다가 침묵해서 울어.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같은 이제 스노보드 팀그 배우는 사람이었던 또 오빠가 있었는데 같은 학교 오빠가 그 오빠 취향이었던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 망한 난 송혜교 망했다고 머리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귀게 됐어요. 결국 첫 남자친구였는데 대학 가서 그 당시 나중에 이제 물론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사귀진 않았겠지만 그렇지. 눈이 확 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친해졌던 저 거예요. 머리 뭘까? 근데 그 후로 제가 그 머리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내내 단발이 약간 시그니처 머리처럼 졸업사진까지 단발로 찍고 단발이 완전 찰떡인 것처럼 거진 1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뭐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밤토리 같아가지고 머리가. 근데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때 주기적으로 단발을 해요. 아니 근데 그 망한 머리를 해달라고 할건 아니에요. 근데 아닐 이제 거 아니에요. 여러 뭐라고? 단발을 시도해봤거든요. 베스트 단발은 그 머리긴 해요. 그 송혜교 사세 단발. 단발. 예. 근데 이제 온갖 단발 다 해보냈죠. 제가 단발을 그전까지는 절대 안 했거든요. 무조건 저는 긴 머리가 어울리고 앞머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한번 와장창 잘라놓고 나니까 근데 의외에 찰떡을 만나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되게 도전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랑은 이제 잘 헤어졌지만 그 후로도 단발머리는 자주 하고 있다. 내가 단발머리 좋아하게 된 이유를 알려줄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되겠네요. 혹시 그 사세 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혜교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러면서 진짜. 제가 그때 진짜 엉엉 울면서 정말 그막 너무 슬퍼서 그날 술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슬퍼서 기절한 거예요. 아 지하철에서. 진짜 술도 많이 먹었죠. 죽이고 엉엉 울다가 눈 뜨니까 종점에 가 있었어요. 내가 술 먹고 기절한 얘기 알려줄까? 그 그게 진짜, 오빠의 영향도 있었네요. 좋게 변한 데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으로 받긴 그렇죠. 했는데, 누군가에겐. 이게 이렇게 사연이 많은 어떤 작품이었다. 그런 것도 그렇다. 기억이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원래 그리스인 조르바 얘기를 가지고 아, 왔는데, 리포스 얘기를 카잔차스.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정혜윤
저희 회사 선배이기 때문에 네. 작가가 해준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메모장에 적어둔 게 기억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배의 말을 메모장에 적은 후배라니 얼마나 거의 녹음인데 예쁠까.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책걸이스. 근데 그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린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 이 둘을 겸비한 사람은 잘 없어. 왜냐하면 책은 자기 목소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책 읽는 아나운서는 소중해. 결국 자기 목소리를 만들게 돼. 약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뭐 결심을 했다거나 어떤 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지는 정확히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메모장에 적어둔 이유는 뭔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두 가지 겸비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괜히 더 갖고 싶다. 이미 이런 책대에는 그런 사람이죠. 생각에 적어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제가 보면 책플릭스도 오랫동안 진행을 오래했지. 하고 있고 제가 좀 소망한 어떤 모습을 선배가 말해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내가 책을 읽게 된 이유를 말해줄까 하면 하나의 이야기로 좀쓸수 있지 뭐라고 않을까. 여리한 뭐하고? 예, 말해줄게. 여린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 이 둘을 겸비한 사람은 잘 없어. 강철 같은 의지는 알겠는데 마음이 여린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가 강철 부족하네요. 같은 의리, 강철 같은 강철 같은 의지는 우리가 의지인데. 잘 알고 있지. 네, 그리고 뒤에 이런 얘기도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말은 어딘가 다르다의 세계다. 그렇게 되면 음악 프로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빛이 날 거야. 일단 느낄 줄 아는 사람, 좋은 걸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목소리가 나와. 아니면 기계적인 반응밖에 못해. 맞아요. 진심으로 원하고 노력하는 건 결국 방향을 찾게 돼. 좋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나. 책만큼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명언을 많이 네. 책의 한 해주시네요. 구절 같았죠? 언젠가 그 책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나. 에피소드로 등장하실 수 혜연 선배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뭐 혹시 다그 준비해 온 얘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아,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대목이 저는 되게 좋은데 주인공 나가 있고 나는 조르바랑 완전 정반대결인 사람이고 조르바는 약간 망나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되게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데 저는 이두 사람의 대화가 제가 행동파가 되는데 엄청 영향을 행동하는 지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이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용기를 얻는데 어느 날 이제 조르바는 시무룩해서 이런 걸 물어요. 두목한테, 나라는 주인공한테. 저를 신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기서 그 두목이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조르바라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르칠 턱이 없어요. 그르치려고 해봐야 그렇게는 안될 겝니다. 당신은 사자나 이리 같다고나 할까? 그런 맹수에게 양이나 나귀 같은 처신은 해봐야 안 됩니다. 천성이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머리끝에서 손톱끝까지 조르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르바는 계속 불안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두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니까 조르바 당신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조르바,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오. 내게 용기를 좀 주시오. 두목, 그저 해나가기만 하면 돼요. 조르바의 눈이 다시 빛났다. 라는 대목이거든요. 잭디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와닿았던 거는 뭔가 느끼는 그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닿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두렵거나 저는 항상 걱정이 또 걱정 인형인 편이 있었는데 이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이 책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결코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렇지. 조르바도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아 살아도 되는데 뭐든 되는 놈인데. 그리고 사람이 굳이 왜 이렇게 변하려고 이렇게 변하는 게 좋은 쪽이란 것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잃고 그걸 왜 바꿔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맞아요. 이제 행동파로 가는데 예. 네. 굉장히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먼저 걸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았어. 아니 저는 보면서 사실 조금 소소한 걸 일부러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번지 점프를 하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네, 이병헌 이은주.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두날것 배우가 같아요. 2001년 작품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네.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지세대면은 모를 수도 모르실 있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고전으로 되게 많이 칭송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학 때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이병헌이 군대 가는 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고 입대하고 그대로 헤어져요. 근데 이병헌이 나중에 교사가 되거든요. 학교에 딱 갔는데 제자인 한 남학생이 이은주랑 너무 비슷한 거야. 설마. 예, 습관도 비슷해. 휴대폰 벨소리도 이은주가 좋아하던 노래야.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게 옛날에 이은주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야. 이제 그런 상황을 겪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대체 뭐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그리고 이제 여러 떡밥의 회수템에 끝나는 결말까지 이어지는데 뭐 2001년 영화고 사실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감수성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판타지 가져온 영화 다시 보면 깨는 경우가 좀 있잖아. 그쵸.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평가를 받았고 저도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난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러니까 이은주 캐릭터 그 이제 과거 시절 이은주 캐릭터와 현 시점의 남학생 캐릭터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물건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들어요. 시그니처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은주랑 이병헌이랑 썸탈때막 이게 하나의 소재야. 이병헌이 막 이러거든요. 내가 마법을 초호화지 않아? 걸었어요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드는 마법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새끼손가락 드세요? 새끼손가락 들어. 나 뭐, 특히 뭐 마실 때. 한 번도 이게 유심히 본 적이 유심히 안 보는 없는데. 사람들은 모르지. 아, 그치. 자기 애, 예. 이렇게 썸남쯤 그렇지. 돼야 이렇게 볼 썸남쯤 텐데. 돼야 알지. 예.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시점에 이거를 지적해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지적도 예. 맞으셨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노티스한 거죠. 초록매실이잖아요. 초록매실. 안 거지. 딱. 초록매실. 그래서 이게 인상 깊었는지 제가 뭔가 마실 때이 새끼손가락을 든다. 너무 오래전이라 사실 나는 팩트는 잘 모르겠어. 팩트는 잘 아,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스스로 한 건지 그 영화 예.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든 그냥 건지. 따라해본 건가? 그렇지. 근데 그 영화 이후에 있었던 일은 건 맞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너그 영화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해준 썸녀가 있었다. 라는. 아니, 이런 거, 저는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 옛날에 단발머리도 뭐지? 괜히 한게 비슷해. 아니야. 중학생 때, 그 뭐지? 소나기 작품 배웠을 방송. 때, 그 후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보라색. 뭐야.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습관 그래. 따라하고 이런 건 정말 많아요. 네, 사소하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2024년을 마저 나누고 싶은 작품으로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잠깐 언급한 적 있는데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아카데미에서 장편 그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유명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 인생의 어려움에 맞닥뜨린 다큐 감독이 남아공에 가서 프리다이빙, 그러니까 산소통 안 끼고 그냥 잠수한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를 헤엄치고 많은 해양 생물들을 카메라에 담는데 문어가 얼마나 놀라운 생물인지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 문어랑 감정적인 교류 까지 나누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또 정연 선배한테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선배 각이다. 무조건 보셔라.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책에 얘기가 나와요. 정연 작가 이걸 드디어 보고 너무 좋았던 거야. 네, 저희는 역시. 좋으면 책플릭스가 떠들고 말잖아요. 정연 작가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 막 조사를 하고 찾아보는 아,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뭐가 나왔냐? 이 다큐 감독이 다른 친구와 함께 이 다큐의 배경이 되는 경험을 책으로 낸 거야. 이 책을 또 읽으셨네? 근데 이 책을 함께 쓴그 다큐 감독 친구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이름이 로스예요. 이 로스. 로스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렸을 때 아버지랑 요트를 탔대요. 그러니까 바다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한 8살 때이니까 완전 어렸을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요트 타고 들어오는 거를 서프라이즈로 환영해주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누나랑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몰래 요트 오는 곳에 갔어. 근데 그 요트에 웬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타고 있네? 설마 예. 했는데. 근데 그 여성이 이제 가족들을 보자마자 선실로 사라졌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그냥 넘겨요. 어린 로스와 로스의 누나가 요트를 뒤집니다. 어머 어머. 그래서 그 비키니 여성을 발견해요. 그 상황에 대해 로스는 뭐라고 서술하냐? 어른과 벌인 예상치 못한 숨바꼭질 게임에서 이긴 기분이라 뿌듯했다. 아, 정말. 라고 8살짜리 애는 생각을 한 거지. 아이적인 관점에서. 이걸 커서도 잊지 못하고. 아, 그치. 근데 그게 파국의 시작이죠. 왜냐면 그렇죠. 그날 부모들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고 아버지가 작별 인사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 잊을 수 없겠네요. 결과가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어른이 다 돼서 자기도 이제 애 낳고 아버지 입장 돼보고 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했고 잘 됐는 듯 싶었대. 막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역시나 또 일방적으로 아버지 쪽에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 큰 상처 될수 있잖아요. 두번 버림받은 느낌이 들 테니까. 근데 그두 번째 상황에서는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았다는 게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왜 그러냐? 아버지 한 사람보다 훨씬 큰 바다라는 더큰 세계와 이미 연결돼 있었다. 당시 로스는 같이 잠수하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이나 미움 이런 것보다는 호기심, 사랑, 우정 같은 것들이 이미 로스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단단한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지. 어렸을 때랑 달리. 그렇죠. 그렇죠. 말이 쉽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두번 버림받은 일이라는 게 기대했다 실망하는 거고 부모잖아요. 맞아요.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연 작가가 이 로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감동이냐라는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스가 스스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 살아가는 삶을 발명을 해냈다.
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발명이란 말 참 좋네요. 이런 게 참 좋죠. 처음에 들으면 현학적인데 우리 앞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근데 이제 이런 사실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로 채워지는 이야기인 거죠. 로스의 경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큐도 되게 흥했으니까. 그래서 문어쌤 다큐를 보고 이 책을 읽고 감동한 사람들이 막 찾아왔대. 그래서 같이 잠수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잠수를 하면서 비슷한 경위를 맛보고 또 서로와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가 된 거죠. 사실 그게 꼭 프리다이빙일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좌절 절망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혹은 우정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똑같죠. 맨날 시바시바라 하면서 출근하고 아 왜 이불 바꾼 위험해 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삶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실제로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마음의 문제입니다 약간 이런 거를 그냥 공허하게 들리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인상적인 게 로스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다른 한 부분을 삶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았더라면 되게 상처가 컸을 텐데 상처로만 남아있죠. 네, 그게 어떤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렇죠. 얘기 들으면서 근데 듣다 보니까 삶의 발명이라는 게 좀 거창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삶을 막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라 아니, 단발머리도 발명이야. 내 스타일의 발명, 내 찰떡 스타일의 발명. 그냥 뭔가 내 하루하루를 뭐를 위주로 채워갈 거냐를 그렇죠. 매일매일 조금씩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모이면 결국 삶의 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오겠구나. 이게 시작은 좀 소소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목이 삶의 발명인데 표지에 써 있는 다른 문장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전 책의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작년이 정말 우리 사회로도 그렇고 경제 어렵다는 얘기 지겹도록 했으니까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해였는데 뭐 코로나 이후로 안 그런 해가 있겠냐마는 2024년을 이제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불행의 서사가 쭉 있고 그 안에 나를 위치시키기보다는 다른 서사 뭐 사랑이 될 수 있고 우정이 될 수 있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 안에 내가 위치될 것인가를 내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잘 해보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채워나가면 되죠. 근데 때로는 네. 또 생각도 못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맞아요. 발견할 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왠지 그런 순간들 많이 올 거란 말이죠. 좀 기왕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좋은 우리, 쪽에. 우리 올해 연말결산 할 땐 좀 좋은 얘기 하고 싶다. 네, 좋은 쪽에 서서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정혜윤 작가의 책 삶의 발명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 이번 주에 뭐 봤지 골라왔는데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넷플릭스의 경성 크리처 보셨습니까? 아, 지금 아주 난리죠? 지금 뜨거운 감자죠? 이 파트 1만 일단 공개가 됐고 1월 5일 그러니까 오늘 저희 녹음본이 공개가 되는 오늘 파트 2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제 소개를 듣고 볼까 말까 아직 지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고민하는 분들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총 10회고 파트 1이 7회예요. 네. 그래서 좀 길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1945년이 배경이거든요. 이때가 뭐 난리였던 시절 그죠? 일제강점기고 해방되기 전에 경성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 남자 주인공이 박서준이 분한 장태상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장태상은 친일파도 아니고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핍박받고 서름받는 서민도 아니에요. 조선인 자산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성에 정보통, 정보를 원한다 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찾아가고 전당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잘 벌어들이는 핵인싸네. 네, 그런 진짜 핵인싸인 자산가입니다. 핵인싸. 그리고 애국이고 뭐고 이것보다는 일단 살자. 생존을 위해 사는 기회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 주인공은 한소희가 분한 윤채옥이라는 인물인데 직업이 좀 특이해요. 토두꾼. 토두꾼.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알았어. 네. 실종된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장태상은 자산가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토두꾼인 윤채옥이랑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만나냐면 장태상의 자산가로 잘 나가다 보니까 일본 경찰 간부가 이 사람한테 자기 첩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명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너의 자산을 다 뺏어가겠다. 협박. 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시기였지. 정부가 기업 협박하는 건 뭐 유구한 역사죠.
시내도 시내고 빈특기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태상이 그러면 윤채옥한테 이거를 부탁해보자 예주를 줬구나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윤채옥도 장태상의 정보가 필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0년째 실종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통인 장태상의 정보가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둘이 만났는데 명자의 흔적을 찾다가 들어간 곳이 웅성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스릴러죠 여기 또? 네. 웅성병원이 일본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곳 지하에 침투를 했다가 괴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정성 크리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괴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죽이는 이 괴물이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생체 실험. 네,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두 사람이 과연 이 병원을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보면 됩니다. 결말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네.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아니 뭐 책대가 좋아져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흥미롭게 봤는데 처음에 제가 1화를 보고 조금 망설였던 게 뭐냐면 기사가 하나 떴어요. 700억 대작이라며 점점점 허술함으로 실망안긴 경성 크리처.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서 이거 더 가도 되는 건가? 이거 실망이라는데 끝까지 가봤자 이거 별거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우들이 이걸 택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평가는 좋아요. 그 조르마처럼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눈치 보지 말고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괴물이 되게 징그럽게 묘사가 되거든요. 막 촉수가 막 온몸에서 뻗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징그러운 건 일본인의 모습이다. 그렇지. 정말 징글징글한 일본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찐 괴물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그 스릴러 호러물들이 그 괴물을 뭘로 묘사하느냐가 네. 있는데 그 괴물을 만든 뒤에 있는 그쵸. 자본과 욕망과 권력을 보통 항상 괴물은 인간의 오염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스위트홈 네. 보시고 넘어오시면 괴물괴물한 새해가 되겠네요. 네, 새해 추천 중 괴물괴물 경성 크리처로 시작하네요. 나를 무슨 이야기로 채울 것인가. 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넷플릭스 작품 영화를 한편 들고 왔어요. 이것도 나름 최신작인데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작품이고요. 안 봤어요. 리스트에 떴어. 네, 이게 저도 아무 정보 없이 저는 그냥 봤는데 알고 보니 이게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부부가 제작사를 차렸어요. 콘텐츠 제작사를. 다큐 만들고 있죠. 거기서 처음으로 만든 장편 영화라서 그래? 왜냐면 이렇게 크레딧에 버락 오바마 이름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나 보자 또 네.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줄거리는 우선 이래요. 그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이 부모님도 각자 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고 근데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내인 아만다가 우리 깜짝으로 휴가를 가자.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뉴욕주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호화 저택을 하나 렌트를 해요. 그러니까 대여 하우스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좀 휴가를 보내고 오자. 그러면서 거의 아침에 잠 깨워서 짐 싸 약간 이런 수준으로 온 가족 여행을 떠나요. 네.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아요. 사이는 좋은데 이 오빠인 아치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10대 그냥 소년이고 둘째 딸 로즈는 프렌즈에 푹 빠진 요즘 아이인 거예요. 되게 꼬맹인데 그 패드로 프렌즈를 계속 봐요. 그래서 프렌즈에 푹 빠진 상태로 막 가는 길에 호화 저택에 도착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파이랑 인터넷, TV 같은 게 일제히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푹 환자. 빠져있는데. 이미 이 도입부가 끝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그 휴가 내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해변에 막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멀리 이제 유조선이 보여서 큰 배가 있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배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해변까지 밀고 들어오고요. 불가항력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정원에 사슴떼가 멀리서 이 집을 막 응시하고 있고 뭐야? 뭔가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 지금 휴가에 이 영화의 장르가 이게 갑자기 이제 호러구나 바꿨다, 스릴러구나 그리고 이 지역에 뭔가 지금 거대한 어떤 비밀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밤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불안감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 찾아와요. 잘 차려입은 모녀가 찾아오는데 이 집을 렌트한 집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근데 무슨 뉴욕에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정전돼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다른 데는 다갈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 집으로 왔다. 이 집으로 왔다. 우와, 그래서 무슨 하루만 민폐야. 좀 묵게 해주겠다. 근데 이 주인공 부부, 아만다라는 인물은 입버릇처럼 나는 인간을 혐오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너무 치이면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낯선 사람이랑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게 내키지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족과 낯선 또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점점 바깥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그 상황들 속에서 이 가족이 고립 속에서 또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게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결말이나 어떤 서사 자체는 그렇게 막 통쾌하거나 뭔가 정교하진 않은데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출들은 때때로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게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역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막 사이버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똑같은 기종의 신형 테슬라 자동차가 계속 와서 박아요. 그 지점이 뭔가 좌표가 그래서 찍혔는지 테슬라가 택했나 했다. 계속 막 끝도 없는 도로 가득 테슬라 계속 와서 박아요. 그래서 배도 그냥 막 와서 배도 치웠던 그 지점으로 오고 거예요? 그런 이상한 초고주파 같은 소음으로 막 병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속에 결국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뭐며, 우리 곁에 인간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이런 다소 이제 교훈적으로 끝나긴 해서, 저는 이제 엔딩에 대해서는 약간, 오바마? 조금 더 분발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어쨌든 그 연출에 가는 그 맛을 내는 거는 넷플릭스답게 잘 했다. 그래서 조금 열린 결말을 썩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럼 비추지만, 뭐 이런 스릴러물, 심리적 긴장감을 즐긴다면, 뭐, 타임킬링으로는 어느 정도 추천드립니다. 아, 거기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아마 다 그렇죠. 때려박았겠죠.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막, 고립감. 그다음에 뭐, 그렇지요. 인터넷 없으면, GPS 없으면, 운전,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맞아요. 클레이, 남편 클레이부터 해가지고, 프렌즈 에피소드 보여달라고, 몇방 며칠 내내 띵띵대는 둘째 딸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한 번쯤 뭐,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는 작품, 들고 네. 왔습니다. 서프라이즈하게 휴가 가면 안 되겠네요. 자, 새해 첫째 소개하기 좋은 작품들이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긴 제약 하지만, 속에서, 네, 예, 시작해봅시다. 어떤 서사로 채울 것인가.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있다면요, 저희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올한 해도 저희 책플릭스와 함께 이야기를 채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